쉽고 간편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고정대에 일단 한번 감고 이 원로프 여기에서 끝가닥을 가지고 2회전합니다. 2회전 다시 고정대에 감고 이 끝가닥을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. 서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고정대에 감고 이 짧은 가닥을 원가닥에 2회전을 합니다. 한 번, 두번 감았죠? 여기서 다시 고정대에 감고 두 가닥 사이로 끝가닥을 집어넣고 잡아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2회전 한번, 두 번, 2회전 다시 고정대를 한번 더 감고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좀더 견고하게 하려면 이 끝가닥을 두 개의 가닥 사이로 집어넣어주면 인장 강도는 훨씬 높아집니다. 그래서 쉽고 간편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.